우리 곽동 선생님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제는 주호영이 대놓고 18개 가져가라. 네. 뭐 이제 우리는 뭐 필요 없다. 국회는 복귀하겠다. 말은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늘 뭐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어쩜 이렇게 꾸준하게 던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요. 뭐,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해서 이랬답니다.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 복귀하실 것이다. 복귀는 어디 보통 뭐 다른 데 갔다 오시면 우리 지금 무단이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탈영병에 가까운데 코로나 경제위기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으로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시켜야 되지 않나. 원내사령탑으로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할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게 의지 표명할 일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의지 표명을 하는 걸 현실로 드러내놓고 가 있죠. 근데 이쪽은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입니다.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협상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당의 독주 때문이다 하면서 저희가 18개 상임위를 다 주더라도 여태까지 우리 야당이 지켜온 국회 운동의 원칙 같은 걸 준수해 가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다. 18개 상임위의 모든 의원님들이 소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인데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에 배정됐었던 그 45명이 일단 사표를 내고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인데 18개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이 들어가긴 하겠다. 근데 법사위를 다시 내놓지 않으면 나는 협상 안 하겠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뭐다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이미 결정이 난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MB 시절에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 그 공익제보도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잘못도 있었지만 뭐 예산 탕진하고 자원외교 사자방 그것도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MB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게 권력 사유하면서 불법 사찰 다시 또 부활시킨 거거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국 각지 사찰로 돌아다니시는 거 이거 불법 사찰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사찰 쫄짝 얘기까지 말았죠. 앞자락이 너무 조용 길어. 씨 법을 공부하시고 법학 박사까지 따시고 우선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국회법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잠수 타고 칩거하시지 말고 칩거하면 그 꼴이 아마 손학규 안철수 짝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복귀해서 민심이 190대 110석을 만들어준 대로 12대 6 아니면 11대 7이라도 빨리 받아서 국회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면피할 수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아무튼 우리 스님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3차 추경 협조하시고 남북관계 지금 해결할 거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찾아갔었대요. 그 초선 위원들도 갔었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까지 뻗탱길 수는 있어도 월요일은 복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절절 매면서 나보다 특생같이 아니 절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는 뭐 저절로 돌아다니고 있어. 예 본인이 뭐그 불교계와 깊은 관계가 좀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절절 매면서 이렇게 절을 옮겨 다니는 것도 뭐 본인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이제는 당연히 국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너무 당연한 시선인데 왜 절에 저렇게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사퇴를 완전 하든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완전한 사퇴를 해갖고 다음 어떤 협상할 수 있는 분에게 넘기든가 아니면 본인이 올라와갖고 18개 말 그대로 상임위 열자 18개 해라 그러나 우리는 국회에 대해서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마른 사퇴 카드를 던지고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본인이 진작 내려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른 칩거 꼼수죠, 이게 지금. MBC하고 직접 주호영이 통화하면서 했던 워딩은 이렇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주 안에 국회에 복귀할 수 있다. 그 숫자까지 또 붙였어요. 한다도 아니고 복귀할 수 있다. 아니, 초선 의원들하고 김종인이 찾아가고 난 다음에 복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자기 말로는 북한도 그리고 세계 경제도 코로나도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버팅기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거예요. 판사 출신이라고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요. 국민들 보기에 이거는 모욕적입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100석 넘게 있는, 아무리 작은 당이 됐지만 100석 넘게 있고 여전히 상임위원회를 7개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받던가, 아니면 안 받겠다 해서 얘기하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적화를 해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 민심을 이렇게 멀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 태업이죠.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짓인데. 그래도 뭐 세비는 꼬박꼬박 입금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당연하죠.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런 식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허리춤 붙잡고 대통령이 뭐 3차 추경 얘기해도 내 알 바 아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중간이면 7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월요일 날 노래 구성을 하기로 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너무 여당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 협상을 말미를 주겠다서 지금 시간을 벌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쯤이면 수요일, 금요일 한 번 정도 더 받아서 7월 딱 들어가는 순간은 18개를 다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그전에는 아까 말했지만 6대 6대 6으로 한 3세판 정도로 해서 6개 정도 혹은 11대 7 정도, 7, 2, 14 하면 반 이상은 안 가져간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지금 암중한 시기에, 암중하죠, 진짜 엄중한 것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빨리 시간 타임라인 정해서 타임라인대로 안 들어오면 빨리빨리 진척을 시키는 것이 국회의장과 우리 민주당의 몫이라고 보고, 국민들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7월자 다음 주 중반이면 7월 1일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는 18개 다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모양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병석이 좀 참 답답해. 대통령이 나서서 6월에 안 되게 되면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재난긴급지원금 들여받았던 것들이 한 8주 정도 경제를 움직인다는 게 경기도의 실험에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럼 끝나지 않게끔 뭔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발목 잡게 하고 있는,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였으면 조목조목 반박했을 거예요. 지금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국민이 뭐가 안 되겠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좀 다른 일 하느라고 그렇게 홍보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저희라도 해야 되는 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 정도 되는 금액들을 결제하지 못하고 가만히 갖고 있는 거, 추경안이 올라간 게 언제입니까? 근데 조용히 한가롭게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한 군데도 아니에요, 그래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번 주에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라고 있다는 당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는 제가 봐도 상임위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건 그렇게 될 거 빨리 하지, 맞습니다, 왜 이거 기다리냐라고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18개 다 갖고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서 제가 시간을 했잖아요. 이번 주까지 6개 정도 더 가져오고, 중요한 거.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못 참는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조 3천억이라는 3차 추경이 마중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고사 직전에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열대든지 오래됐는데 좀 너무 더워서 죽겠다고 하는 분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그럼 에어컨을 키던 뭘 돌리던 뭐 제빙기를 돌리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빨리 이 마중물을 받아가지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네네. 만약에 조영 씨가 이런 식으로 불법 사찰을 감행을 계속 할 경우에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빨리 받아라. 네네. 일곱 개든 여섯 개든. 현업이 없으면 조영 원내대표가 절을 가든 뭐 산을 가든 관심 없습니다. 그쪽 당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상임위가 구성했는데 그 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 개원식도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 놓고 보면 빨리 해야죠. 근데 지금 도망가서 제대로 분위기도 못 잡고 있으면서 18개를 다 가지라고 확실하게 통보한 것도 아니고 노상 이런 식입니다. 근데 미통당이 솔직히 언제 우리한테 협조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원내 구성이 제대로 되게끔 최종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국회 본회의 열지 않겠다면서 마감을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실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 끌면서 지금 하늘이 두 쪽 나도 열겠다고 했었던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쪽으로 지적받아야 될 쪽이니까 민주당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든 얘기해야 됩니다. 기한을 박아서, 그죠? 기한 박아서 예. 6월 내에 추경 심사될 수 있게, 지금 추경 들어와도 두 주간 심사하겠다고 나갈 거거든요. 그럼 7말 8초쯤 돼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잃게 될 텐데, 이렇게
편협하고 옹졸하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펴나가는 거, 이거 그냥 놓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미래통합당에서는 18개를 진짜 자기네들이 이제 힘의 원리나 그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워딩을 보면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상임위에는 법사위원장을 지금 다시 재고해달라 그러면서 저렇게 절해서 나름 국회로 올라오지 않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미래통합당 안에서 상임위 다 주자는 분위기예요. 근데 일부 중진들이 그래도 우리 실속은 챙기자라고 하는데, 왜 일부 실속들이 중진들이 상임위원장을 고수하냐면, 상임위원장 솔직히 그 중진들만 좋은 거거든요. 그 쪽지에서 내려면 그렇죠. 능력이 중진들만 좋은 거지. 그리고 상임위 배분을 봐도 민주당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임위원장이 위력이 없는데, 중진들이 자기 캐리어 쌓고 어떤 동네 지역구 챙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결단이 필요하다. 18개 상임위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거면 민주당이 18개를 다 갖고 오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왜 그러면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준다고 했냐. 내년 재보선을 저는 보고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6개, 7개 가져갔다가 내년에서 국정 책임을 같이 뭐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그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보건을 노리고 니들 다 맡겼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어떤 공격의 빌미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미래통합당이 18개를 다 포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고심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과감하게 진짜로 밀어붙일 것이냐, 그게 지금 과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 일정이 거의 월수금 이렇게 홀수로 네네. 움직이고 한 주가 바뀌면서 뭔가 극적인 타협이나 물밑 접촉이 있은 다음에 월요일 날 딱 등장을 하는데 네. 제가 아까 다음 주 중반이 7월 달로 넘어간다 그러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이렇게 미래통합당 100석 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직무유기하고 세비는 네.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모레라도 열받으면 사실은 시간을 앞당겨서 수요일 금요일 시한을 주는 것이죠. 지금 말한 대로 8개 다 가져오기에는 아직도 국민의 30%가 지켜보고 있으니 야, 그렇다고 8개 다 가져가냐, 이럴 사람들이 저는 10명 중에 3명은 있다고 보고 네, 네. 그러나 지금 3차 추경 제시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그러면 금요일쯤에서 사실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구성될 때까지 알아서 해라고 직무유기 할 게 아니라 박병석 의장님이 월요일쯤에는 우리가 다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타임테이블 일정을 기한을 박아서 국민들도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 5번, 6번, 7번 기회를 줬지 아 그리고 3분의 1만 먹었지 그래 이제는 18개 다 먹어도 할 수 없다라고 30%에 있는 가운데 국민들도 민주당과 우리 국회의장 편을 들도록 저는 시한을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박병석 의장이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뭔가 할 생각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국회 본회의 연기 결정을 19일 날 할 걸 연기 결정을 하면서 발표했던 문장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시국이다. 여야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소통하고 대화에 꼭 합의를 이뤄달라. 지금 파트너도 없고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느끼는 게 국회의장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습니다. 네. 300명이 각자 서로의 악기를 갖고 떠들고 있으면 연습이 부족한 단원들에게 개별 연습하라든가 서로 파트를 나눌 수 있지만 의장이 왜 의장이겠습니까? 회의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6월, 5월 말에 국회 올 때부터 두 주 이상을 공으로 돌렸는데 이게 기다리면 나올 수 있다. 박병석 의장이 기대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중진들이 국토위 포기 못할 거 아니야. 너희 쪽지 예산 집어넣던 개발 자원을 주던 그거 먹고 나머지 거 필요한 거 가져가. 모양새라도 삼아야지. 위원장 또 삼선인데 위원장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육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당은 할 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총수 말대로 만약에 내년 재보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목 날아갔던 지자체장들과 뭐 몇 명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데서 다시 미통당이 찾아오겠다. 라고 9석 정도 되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쪽을 보기 때문에 너무 나태한 거고요. 네네.
이번 주에 뭔가 결정했으면 오늘쯤 발표가 났었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발표한다 그러면 금요일날 다시 하자 할 것이고 국민들이 이제 믿지 않습니다. 남은 건 민주당의 결단입니다. 저도 민주당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참을 만큼 참았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기다리는 모습. 근데 이제는 민주당의 어떤 결정이 좀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